야, 여기는 진짜 딱 봐도 그냥 군산이네. 군산이야. 아직 이런 집들이 많이 있나. 그러니까. 와, 진짜 옛날 동네 같다, 그치? 그래. 고향에 갈 때가 옛날 집들이 많잖아. 그렇죠. 막 생각날 것 같아, 새록새록. 막 뛰어놀던 생각. 여기다. 어우, 대문도 엄청 크다. 이모! 안녕하세요! 얼굴 너무 좋아졌다. 병원에서 더 좋아졌대. 아, 진짜? 안녕하세요. 군산에 사는 우혁이 다섯째 이모예요. 황정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우혁이 둘째 이모입니다. 내 이름도 황순이. 우혁이가 아니고 우혁. 민우혁이? 아니, 우리는 이모가 전화와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. 걱정돼. 또 걱정돼가지고 다 왔죠. 아무렇지도 않구만. 그러니까 안 차는데 보고자 보소 오라겠지. 나 그래도 이모 웃는 얼굴 보니까 좋다. 많이 좋아졌대. 그러니까. 할머니는 참 하여튼 건강하셔. 진짜 그냥. 원래부터 사돈댁이랑 친했나 보다. 얼굴이 큰 거 봐. 그럼 오빠 군산에 이모님 댁에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? 3년. 3년? 아, 3년이나?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화 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사실 키워주신 분이 많잖아요. 저희 할머니도 계시고 뭐 지금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. 근데 제일 제가 예민한 시기 딱 사춘기 때 이모랑 같이 살았어요. 뭐 예민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. 우리 상욱이랑은 용돈 이렇게 주면 나는 500원만 줘. 얘네들은 2,000원, 3,000원 내가 그때 돈으로. 그러면은 우리 상욱이가 그래요. 엄마, 왜 우리는 조금 주고 우혁이는 많이 주냐? 너는 엄마가 있고 우혁이는 없잖아.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. 엄마처럼 키웠지. 그러니까. 애들을 군산에 놓고 우리는 이제 대구에서 일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모한테 한 3년을 있다가 언니가 너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중학교, 고등학교 이제 같이 어머니가 뒷바라지 해줬죠.